아니라고 말하지 말어. 내가 말하는 대로 너는 말하면 내가 이루어 줄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사람 중에 벤 후퍼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벤 후퍼.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테네시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체구가 작았어요. 불행한 것은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엄마가 돌아다니다가 이 남자 저 남자를 상대하다가 아이를 가졌어요. 엄마는 누구 자식인지 알지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마을에서 다른 사람들이 벤 후퍼만 보면 따돌리는 거예요. 저놈하고 놀면 안 돼. 저거는 애비가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벤 후퍼만 나타나면 애들이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비웃고 멸시하고. 그래서 12년을 살았어요. 12살이 됐어요. 그 동네 벤 후퍼가 살고 있는 동네에 젊은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벤 후퍼에게 소식이 들려와요. 그 목사님은 아무도 차별되지 않고 아무도 무시하지 않고 누구든지 존경한다고 그 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벤 후퍼는 뭐 했느냐? 교회를 한번 가보기로 결심을 했어요. 교회를 가는데 언제 가냐면 제일 늦게 가요. 사람들이 자꾸 멸시하고 천대하니까. 그리고는 제일 축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예배당을 나와요. 벤 후퍼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벤 후퍼가 예배 끝날 때까지 앉아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누구의 아들인 줄 알아.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아시지? 그래, 나는 내가 누구의 아들인 줄 알아. 왜 아는 줄 알아? 너는 너희 아버지를 닮았거든. 얼마나 놀랐겠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도 배 높아도 그냥 깜짝 놀래고 있는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래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닮았거든. 그래서 배 높아는 그 다음부터 뭐냐, 날마다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12살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배당을 막 손살같이 빠져나오는데 목사님이 뒤에다 대고 하는 말이고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 그래서 벤 후퍼는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거야. 그러면서 결국에 그렇게 살면서 벤 후퍼는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중요한 거예요.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따라해요. 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딸이야. 여러분, 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이야. 옆에 분을 바라보고 사세요. 옆에 분을 바라보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으면 아멘. 아멘. 절대로 기죽어 살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거 없다고 기죽어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 것을 믿으면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벤 후퍼는 테네시주의 주지사를 두 번이나 역임을 합니다. 근데 그 후에 이 벤 후퍼가 자기가 이런 말해요. 제가 언제부터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12살에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주지사를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자기 선포를 잘했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다윗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항상 다윗은 고백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망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항상 다윗은 문제감 생기고 그랬어요. 너는 왜 낙심하느냐. 너는 왜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것을 선포하면서 위기를 극복했던 자가 바로 누구냐. 다윗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위기를 만났을 때 극복했는지. 생각을 정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각을 정렬하기 바랍니다. 아멘. 입으로 선포하기 바랍니다. 아멘. 입으로 선포하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마스크 써놓은 것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왜? 무슨 말인지도 잘 몰라요. 네? 이거 빨리 벗어 던져야지. 이거 빨리 하나님 앞에 벗어 던져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멘. 벗어 던져야 한국교회가 살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다시 생각을, 생각을 정렬하자, 정렬하자. 선포하자. 선포하자. 마지막에 딱 한 가지 있어요. 이제. 27절이에요. 여러분 앞에 거 다 잘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27절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을 대니. 할렐루야. 여러분 손을 댔단 말이 뭐예요? 기도하니. 기도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단 말은 뭐예요? 손을 대는 순간에 손을 대면서 주님 제 병 고쳐주세요. 아멘. 저는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3단계가 중요해요. 생각의 정렬, 생각의 입술의 선포, 입술의 선포. 그리고 여러분이 옷자락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밤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시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다냐. 여러분 한 시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긴다는 거예요. 두 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아멘. 세 시간 기도하면 크게 쓰임 받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밤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한번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 보세요. 아멘. 오늘 밤에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을 보세요. 생각을 정렬해요. 생각을 정렬합니다. 그리고 말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오늘 밤에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문제 해결 받고 평안히 가라. 아멘. 평안히 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밤을 만들기로 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미국의 유명한 목사 중에 지미 우월렌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미 우월렌. 지미 월리라는 목사님은 한 50개 정도 교회를 지은 분이에요. 교회를 50개 정도 지었어요. 근데 이분은 큰 교회를 목회한 적이 없어요. 150명 이하 교회만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선교에 빠져서 선교하러 다니면서 50개 정도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근데 이분이 연세가 드셔서 이제 세상 떠나는 시간이 가까웠어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무 의식도 없어요. 의식도 없이 오랜 기간 누워 계세요. 며느리가 와서 옆에 와서 간호를 해요. 근데 세상 떠나기 전에 갑자기 의식도 없더니 갑자기 이분이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는 침대에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이 며느리가 볼 때 침대에서 떨어지면 큰일 나겠어 해서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이분이 세상 떠나기 전에 똑같은 말을 150번 하고 150번 이상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Save one more for Jesus.
Save one more for Jesus. 예수님을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라. 예수님을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라. 이 말을 150번 이상 하고 세상을 떠나갔어요. 근데 세상을 떠나가 이제 자기 아들 목사에게 안수기도 했어요. 안수기도 하면서 Save one more for Jesus. 너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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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언을 남기고 세상 떠났어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군지 알아요? 그 아들이 바로 릭 워렌 목사예요. 미국 역사를 바꿔놓은 사람이 릭 워렌이에요.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영력 있고 영감 있는 설교자가 릭 워렌이에요. 이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유언, Save one more for Jesus. Save one more for Jesus.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라. 여러분, 여러분이 이번에 오셔서 은혜 받고 코로나 시대라고 핑계대지 말고 영원 구원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원 구원에 앞장서기를 원하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밤에 생각이 정렬되셨으면 아멘. 아멘. 머리에 손대고 다시 떠납니다. 생각을. 생각을. 크게 하세요. 생각을. 생각을. 여러분 머리에 여러분이 안수를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머리를 잘 쓰다 한번 더 보세요. 이쁘게 이쁘게 자 이쁘게 해보세요. 자 따라합니다. 생각을, 생각을 잘 쓰다듬으면서 생각을, 생각을 또 이 손으로 정렬하라, 정렬하라. 생각을 정렬하라. 정렬하라. 여러분 머리에 생각이 마귀가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탄 마귀 쓰레기가 지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아멘. 이런 놀라운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밤에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밤 그런 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우리 두 손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따라합니다. 두 손 높이 드세요. 두 손 높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크게 따라합니다. 생각을, 생각을 정렬하자. 정렬하자. 생각을 정렬하자. 생각을 정렬하자. 입술로 선포하자. 입술로 선포하자. 입술로 선포하자. 입술로 선포하자. 예수님의 옷자락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손을 대자. 오늘 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억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세 번 부를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게 여러분이 태어나서 가장 큰 목소리로 주님을 불러보세요. 주님께서 한 번만 불러도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만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높이고 주님 세 번 부르겠습니다.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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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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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내 믿음을 걸어봐, 삶을 걸어봐.